캠핑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예, 용도도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움직이는 그냥 소형 집.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용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써놨어요. 외부에 키친이 있고 이렇게 자석을 붙이게 됐고요. 키친이 상당히 넓죠. 그러네요. 기역자 네. 형태네요. 네, 거실이 아주 넓게 돼 있어요. 네. 한겨울에도 여기 온수 매트나 네. 뭐 온열 매트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네. 여기서 주무시기도 할 수 있고요. 자, 미국 트레일러입니다. 이게 지금 길이가 7m가 넘는 트레일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트레일러입니다. 근데 앞만 봐도 좀 묵직묵직하죠. 네, 이런 모습이고 앞에 마치 선글라스 낀 것처럼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라구두 미니 라이트. 요 차량 사이즈의 미니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겠지만 미국에서는 미니가 맞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랜드 RV 네. 대표님이십니다. 경기도 네. 용인이죠. 이제 또 트레일러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미니 라이트 라구두.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농막 대용으로 이제 2부 공격 큰 거를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주로 주말 캠핑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사이즈.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주로 모하비 정도로도 끌 수 네. 있는 그런 네. 카라반이고요. 네. 네. 모델 이름은 미니 라이트 2506S입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네네. 예. 라구드 2506S고요. 이게 프론트 키친, 그러니까 주방이 앞에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런 모델이고, 전체 길이는 7.9m. 7.9m. 그 다음에 주행할 때 너비는 2.5m고요. 여기죠? 2.5m.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확장 부위가 1m가 나옵니다. 여기도 1m 확장이 되네요. 네, 1m가 확장돼서, 실제로 최대 너비는 이제 3.5m가 됩니다. 3.5m까지. 실제로 요즘은 이제 주로 뭐 견인해서 이제 로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긴 한데, 최근에는 요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정방용으로 많이 찾으시는, 예,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소위 말하면 농막. 네네, 맞습니다. 농막이란 네네. 단어와 어울리진 않는데, 네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냥 소형 집.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용도. 예. 근데 이제, 여행을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세워놓고 쓰는. 그렇죠. 예, 네. 장박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농지에 갖다 놓고 네. 농막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요즘 이제 워낙에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캠핑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용도도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네. 용도로도 저희가 소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럼 가격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이거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 영상에 소개드린 자료들이 사실 많은데요. 2506은 네. 저희가 처음 소개하는 모델이고요. 네. 현재는 6,300만 원에 6,300만 원 네, 부가세 다 포함되어 있고 개별 소비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소비세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전기 기본 작업. 네. 미국 거는 이제 110V가 기본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래서 220V를 넣어서 다운 트랜스를 통해서 110V 가전 제품 사용하고 220V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저희가 전기 기본 작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S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전자 제품류는 2년 무상 AS가 적용이 되고요. 네. 지붕 누수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결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까지 무상 AS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커플러 쪽인데요. 견인장치 쪽이죠. 네, 그렇죠. 네, 네. 보시면 2와 16분의 5인치고요. 네, 네. 네, 요 부분은 우리가 견인장치를 달면서 볼 사이즈만 맞추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동 통짝이고 통짝이 전동입니다. 수동이 아니라 네, 무게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축하중이 얼마 나오죠? 전축하중이 290kg 그럼 뭐 실제로 한 300kg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하비 정도는 돼야 되는 거군요. 모하비 정도가 되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분산 이치라고 해서 네. 전축 수직 하중을 좀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를 기본적으로 달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통이 네.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 가스가 이제, 들어가나요? 예, 10kg짜리 가스 탱크 네. 예, 두 개가 들어가서 20kg가 예, 20kg를 예, 항상 사용할 수 있게끔 요 트레일러의 기본적인 에너지 방식은 가스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가스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 교환을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냉장고, 히터 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가스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 예, 전기 소모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사실 배터리가 크지 않아도
전기로 네. 난방 뭐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프레임 쪽은 뭐 안 네. 봐도 되죠. 강철이기 때문에 뭐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영상에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기 인증 표차라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차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인증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수입사 써 있네요. 하이랜드라고. 저희가 수입해서 총 중량이 2470kg로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네. 예. 요 요거는 이제 법률적인 의미가 있고 요게 네. 붙어 있으면은 인증이 완료된 차. 그리고 뭐 농막으로 사용하더라도 어찌 됐든 법률적으로는 자동차이라는 거를 그렇죠. 증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농막이 이제 보통 이제 신고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신고할 필요가 네. 없죠. 신고를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좀만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네.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네. 또 그런 장점이 있고 네. 멋도 있죠. 네. 소위 마오는 말하는 아우라가 좀 풍기는 네. 네. 그런 제품이죠. 네. 네. 지금 확장까지 되고 네. 그래서 네. 정박형으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지만 일반 로드 캠핑용으로 쓰기에도 네. 네. 충분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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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적당한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현실에서죠. 네. 그렇죠. 아우, 어닝이 엄청 긴데요. 네, 요거는 전체 어닝이 상당히 좀 길게 나와 있는 모델이고요. 네, 어닝이 5m 20입니다. 5m 20. 네, 5m 20이고 보시는 이제 LED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희미한 부분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LED고요. 밝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추가 장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요 모델은 이제 외부에 키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내에 키친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외부에 키친이 있고 이렇게 자석을 붙이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냉장고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요리할 요건 때 DC 냉장고인가요? 아, 요거는 이제 AC 냉장고 110V 냉장고예요. 아, 네. 아, 인버터 켜야 되겠군요. 네, 네. 110V 냉장고고 그다음에 이쪽은 네. 야, 키친이야. 차박이 많이 쓰는 이제 레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가스레인지 2부가 바람막이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니라이트 라구드 미니라이트의 장점은 의외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캠핑 제구에서 한번 소개를 했기 네. 때문에 요걸 해서 그릴을 다시 또 하나를 더 추가로 제공을 하죠. 네, 고기를 굽고 국을 끓이고 여기에 밥을 하고 이제 그릴 네. 네, 그릴을 다시 올릴 수가 있죠. 네, 통해서 네. 여기에 아마 가스 히터 예, 네, 요게 히터의 토출구고요.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애기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네. 있고요. 주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수입한 지가 언제 수입한 거죠? 이게 최근에 요거는 저희가 한 3-4개월 된 3-4개월 수입이 됐던 네, 제품이고요. 제가 잠시 이제 전시 겸해서 네. 우리 오너 회원분이 협조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아마 도메틱 냉장고 벤트인가요? 네, 요 부분은 네. 네, 미국 카라반의 특징적으로 있는 거죠. 냉장고 쪽이고 냉장고 후면에 벤트 부분입니다. 여기는 뭔가 달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고리는 뭐죠? 요거는 이제 TV 외부에다가 TV를 설치를 해서 예, 밖에서 TV를 볼 수 있게끔 브라켓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에 저 안테나 선을 좀 뽑아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가보시면 자, 여기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고객님 차인 거죠? 여기 그렇죠. 이 탱크 달려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이동식 오스 탱크라고 그래서 이거는 한 21갤런 정도 되는 용량인데 오스 탱크를 갖고 다니시면 오스 탱크를 이렇게 또 갖고 다니시면은 요긴하게 사용을 하시죠. 환경에 아주 네. 또 필요한 부분이죠. 네네. 이건 뭐예요? 스페어 타이어는 아니죠? 아, 이게 스페어 타이어예요. 이게 잠깐만요. 아, 네. 이게 투축이죠? 예, 예, 여기서 투축이고, 보시면 예. 아, 이게 이걸 이제 투축입니다. 이렇게 네네. 바퀴가 총 4개가 달려 있는 거죠, 양쪽으로. 네네. 아. 스페어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스페어 타이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견인 장치가 달려 있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견인 장치로 안 쓰고 네. 뭐 캐리어 뭐 네. 그다음에 수납함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활용할 때 사용을 주로 하고 네.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수납 공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네. 뭐가? 요 수납 공간은 요 침대 밑 공간인데요. 아, 이렇게 네. 슬라이딩 해서 네. 네, 외부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적재를 할 수 있게끔. 아, 수납 공간이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직수라인 여기 뒤에 있네요. 보통 측면에 있는데. 네, 이제 모델 레이아웃 따라서는 다른데요. 네. 네, 요 차량은 이제 온수기가 보면은 요쪽으로 들어가요. 아, 가스온수기 여기 있구나. 네, 온수기가 여기 있고 직수라인이 이쪽을 통해서 바로 온수기를 통해서 온수를 공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요 직수 라인을 사용하고 네. 얘는 이제 뭐 케이블 세로라이트라고 해놨는데 상부에 지붕에 달려 있는 안테나를 TV 네. 안테나 쪽 그 네, 위성 TV 안테나, 같은 거 네. 네, 하나는 위성 하나는 일반 안테나 TV 네, 연결할 네,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방식입니다. 미국 방식. 네. 네. 자 옆에 측면을 보시면 근데 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을 때 이게 또 미국 감성이 확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스페어 타이어 뭐 커브도 네. 좀 이쁜 걸로 이제 네. 교환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여기 마침 이렇게 네. 커버 벗겨놓은 게 하나 옆에 있네요. 네. 네. 네 이것도 울트라 라이트인데 네. 네 이렇게 네, 새 제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여기 측면도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네. 이제 블랙 탱크와 그레이 탱크가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는 네. 얘 부분은 전면 쪽에 탱크가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레시 탱크에 네. 물을 일시에 제거할 때 사용하는 레버인데요. 아, 예, 예. 오, 예, 물이 나옵니다. 네. 아. 손쉽게 더 빼기 쉽게끔 만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부 쪽을 보시면. 네, 라구도 제품은 이렇게 다 카버리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탱크가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고, 뭐 돌침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동파에 대한 약간의 더 내성, 이런 용도로 해서 깨끗하게 커버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시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1m 가까이 90cm 정도 되죠? 아 요거는 확장... 1m가 확장됩니다. 여기 1m예요? 예, 요거는 아, 1m가 정확히 1m가 확장이 되고요. 잠시만요. 말씀하신 이제 블랙 탱크, 아, 여기 있네요, 블랙 탱크. 예, 그레이 탱크 부분이 이제 요거는 요쪽에 위치해서 가는 관은 우리가 이제 그레이 탱크가 아니고요. 네, 붉게 나온 오수? 관은 네. 예, 블랙 탱크가 아니고 네, 그건 이제 변이죠, 용변. 그렇죠. 네. 예, 요걸 연결해서 수리를 하실 수 있게끔 정화대로 뺄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미국 방식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투축이기 때문에, 견인 시에 좀 더 이제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죠. 그렇습니다. 투축이기 때문에. 네, 그 현상도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라구드의 동부 스펙에는 그 타이어 공기압 센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요. 아. 네, 요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NPT라 그러네요. 뭐 그거 하나 있죠. TPMS가 TPMS 네, 기본으로 TPMS. 제공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타이어 상황도 볼 수 있는 출고하실 때 장착을 하고 세팅을 해서 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네. 이제 일면 확장이라서 네. 조금 기존에 봤던 제품들은 작겠네요. 그렇죠. 단순하면서 예. 전체 길이에서 차이가 나고 네. 공간의 차이가 나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뒤에 자, 측면이고 이 네. 모델은 들어오자마자 이제 거실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 확장 거실이죠.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식탁으로 올려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내려서 요걸 조합을 하면 이렇게 침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이제 2인용이지만 성인 한 명, 어린이 한 명에서 2인을 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키친이 상당히 넓죠. 그러네요. 기역자 예. 형태네요. 네, 기역자 형태로 키친이 여유 있게 만들어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전면 창, 측면 창, 네. 이렇게 해서 개방감도 훨씬 더 좋은 모델,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태양광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옵션 작업을 해놨으니까, 네. 로드용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아, 로드용.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요게 이제 우리가, MT50이라고, 네. MPPT 솔라 컨트롤러에서 MT50을 장착을 하면은 얘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 한번 보시면은. 지금 태양광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현재 태양광에서 지금 세 개가 달려있는데 요 하나에서 5A를 주고 있는 이걸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15A 정도 들어오는 네. 거네요, 시간당. 그 다음에 14V인데 현재는 이게 거의 만충된 상태라서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씨에는 더 많은 양을 네. 충전을 해줄 수 있는데 네. 뭐 배터리가 현재 만충된 상황에서 한 5A 정도가 네.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럼 요 트레일러 판매하실 때는 기본으로 배터리는 얼마 장착해서 판매되시나요? 아 이제 그때 여기 이제 트레일러는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미니라이트 2506 미니라이트급에서는 네. 가장 많이 하는 정도의 배터리가 보통 600A. 600A.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또 의외로 가스, 우리나라 분들이 배터리를 많은 걸 좀 선호하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300A로도 사실 뭐 2박 3일 캠핑에는 그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을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사용한다든가 요 정도까지 커버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 사용을 조금 올려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죠. 네, 네. 주방도 보시면 이렇게 이건 네. 오븐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네, 요거는 그릴은 없고 네. 3구 가스레인지하고 네. 예,
오븐이 가스 오븐이죠. 네, 가스 오븐이 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까 보시면 이 전면부 앞쪽에 견장치 뒤쪽에 그 탱크에 네. 가스통 10kg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kg가.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수전이죠. 네, 이쪽이 싱크대고 네. 네, 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서 상당히 넓게 네, 이렇게 설거지할 수 있게 넓게 장착할 수 있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높네요. 맞습니다. 네, 예. 다용도로 실제로 뭐 요리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네. 예, 우리가 이 선반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예, 이 부분이 도움을 많이 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이렇게 네, 써서 전자레인지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실내만 보면은 네. 농막보다 낫죠. 실내 구성품이나 농업보다 낫죠. 네, 왜냐면 네. 이런 구성품이라든가 어떤 네. 이 제품의 어떤 디자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네, 네. 뭐 시각적인 부분 또 그런 부분들 다 훨씬 우월하긴 합니다. 네, 네. 여기가 냉장고죠? 네, 여기가 이제 냉장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2웨이 냉장고예요. 그쵸. 그래서 전기, 가스 겸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차가 어차피 이제 그 저희가 로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옵션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인버터 스위치인데요. 아, 인버터를 없애놨죠. 네.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요 인버터는 항상 요 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삐 하죠. 그렇죠. 그렇죠. 요게 켜지는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켜지는 소리, 꺼지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버터를 켜지니까 바로 전자레인지 등 들어왔고요. 그렇죠. 전자레인지는 AC 전기 네. 110V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인버터를 켜니까 지금 TV는 왜 이렇게 TC죠? 아, 요게 기본으로 라구드 제품은 TV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네. 기본 제공되는 TV는 110V AC. 아, 그래서 지금 인버터 켜니까 TV도 네, 들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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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그 2506 모델은 네. 작지만 이게 벽난로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전기 온풍기지만 우리가 불멍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이 나오는데 요거는 네, 온도를 네, 이렇게 조정해서 아 이거 전기 온풍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당 몇 암페 정도 소모하나요? 전기 온풍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양이 1kW 이상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로 이걸 사용하는 거는 사실 크게 바라는 게 의미가 없죠. 네, 네. 외부 전력이 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오프를 시키면은 네. 이제 열기가 없어지고 네. 불멍만 할 수 불멍만 할 수 있고 이게 실제 불은 아닙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 불멍의 강도를 이제 조정하는 거고. 아. 네. 그 다음에 네. 색깔이 이제 달라지죠. 네. 이런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훈훈한데요? 네. 저는 연결하면 이거 있으면 뭐 난방 따로 필요 없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장이나 이런 데 전기가 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데는 이거 네. 간절기에 이런 사용하셔도 안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냉장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오, 도메틱. 에어컨이 루프형이 달려 있습니다. 루프 에어컨 요거는 저희가 도메틱 해리어 네.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네. 별도로 옵션으로 네. 바꾼 제품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인버터 타입의 에어컨이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미국 트레일러의 에어컨 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단점이 전기 소모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아예 없애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TV 모니터까지 받고 여기서 이제 TV를 앉아서 감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저 주로 쉬는 장소로 사용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 모델의 특징이 이제 거실이 아주 내부 반듯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한겨울에도 여기 온수 매트나 네. 뭐 온열 매트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네. 여기서 주무시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아기들 뭐 바닥에서 좌식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네. 이제 화장실과 침실이 나오죠. 네. 화장실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이렇게 복도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자 분리형입니다 당연히 네. 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샤워실 네. 샤워 부스 타입의 네. 화장실이고 들어가서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 모델은 이제 샤부스 타입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모델인데요. 이 부분 이제 자석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자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개인 성인 한 명이 충분히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온수까지 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고급화되어 있는데 저기 좀 그렇죠. 수전이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 안 하시고 이제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예, 고정을 고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흔들림이 네. 없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온풍이 나오나 봐요. 바닷속에 그렇죠.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저 여기 난방 히트가 분배를 해주게끔 돼 있는데 이쪽은 오히려 네. 다른 데보다 좀 강하게 나오죠. 왜냐면 아, 여기는 샤워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겨울에는 이쪽에 난방이 아,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간단한 수납도구, 네. 그다음에 세면구이. 물탱크는 얼마 지금 기본 들어가 있나요? 원래는 얘는 이제 급수탱크는 네. 얘는 220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220리터가. 이게 이제 변기.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이건 물 내리면 진짜 일반 가정용 변기처럼 내려갑니다. 그렇죠. 요 가르면. 플러싱 하나 밸브고요. 슉 네, 내려가죠. 이렇게 하고. 네. 블랙탱크 용량이 얘도 이제 114리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사용하시기에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 화장실처럼 네.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요 이제 요게는 맥스팬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복도를 여기 복도 좀 하는 거 지나면 네. 복도를 지나면은 침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 예. 침실은 제프부 침실. 이거는 퀸 베드가 들어가 있고 네. 매트리스가 요즘은 이제 알리르 매트리스라고 해서 네. 고급 제품이 들어가고 예. 아주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요. 네. 보통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올리면은 하부에 수납 공간을 실제 쓰시는 게 들어가 있네요. 의자 네네네. 같은 거. 네.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모델이 사실 이제 미니라이트 중에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모델인데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현재는 이제 두 명이서 주무시게끔 돼 있는데 간단하게 요 부분을 메꾸고 요 옷장 부분을 제가 요렇게 잘라서 네. 새롭게 제작을 하죠. 요렇게 자르면은 요걸 없애면서 네. 잠을 이렇게 주무시게끔 만들죠. 아, 침대를요? 네. 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침대 요 길이는 한 180이 넘거든요. 네. 180 넘고 저기서 요까지가 한 2m 40cm 정도 되니까 거의 패밀리 베드처럼 한 가족이 한 군데서 주무실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퀸 더블 베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네. 여기는 핵기창인가 그냥 팬인가요? 네, 요거는 그냥 일반 그냥 팬인데요. 한풍 팬이 들어가 있는. 아, 팬이 들어가 있는 게 그냥 핵기창 있는데. 소형 핵기창이네요. 네네. 요거는 이제 뭐 미국 원형 그대로 네, 있고, 요거 이제 옵션으로 뭐 맥스 팬으로 네. 교체하듯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형 그대로도 뭐 아주 네. 유용하게 사용하는. 요거 지금 팬이에요. 지붕에 이렇게 덕트 하나씩 있는데 요거는 어떤 온풍인가요?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루프 에어컨은 덕트 타입이에요. 아. 그래서 에어컨에 냉기가 나오는 이 구멍인데 현재는 이제 도메틱 캐리어로 이제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냉기가 원래 순정품에 비하면 좀 적게 나오긴 하지만 워낙에 전기 소모량이 작고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죠. 근데 의외로 침실도 창이 두 개가 왼쪽에 네. 하나 있고 여기 큰 창이 있어갖고 네네네. 네, 개방감은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의 가구 색상이 이제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밝은 톤으로 갖고 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라구드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요 색상의 이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요 색상 이름이 뉴포트 애쉬 컬러라고 해서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라구드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밝은 색깔 톤, 그다음에 기존의 다크한 이제 색상 계통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색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밝은 색을 좋아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일부러 선택을 해서 갖고 오는 그쵸.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일부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주로 이제 요 색을 갖고 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상이죠. 그리고 이제 인버터는 이제 로드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인버터는 꼭 필요할 때만 켜시는 거고요. 네. 얘를 켜놓고 있으면 대기 전력의 소모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인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항상 이렇게 꺼주시는데 껐을 때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 소리가 나면 꺼진 거예요. 네. 네. 요렇게 인버터를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로드용으로 뭐 컨트롤 패널 부분이 이제 요게 다 모여 있는데 뭐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부 등을 밝혀주는 스위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외부 포치 등이고 요게 이제 어닝 LED 등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텝 옆에 네. 계단 옆에 이제 조그만 등이 있어요. 네. 요 등 용도고 그리고 이제 요 탱크 배터리 해가지고 요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배터리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네. 배터리는 현재 풀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완충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 다음에 프레쉬 탱크, 블랙 탱크, 그레이 탱크가 1, 2로 나눠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서 수위를 현재 수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엠프티 상태고 네. 블랙 탱크 엠프티 상태 비어 있는 상태고 그레이 탱크 역시 비어 있는 상태고 네. 얘는 그레이 탱크 두 번째 그레이 탱크는 이제 일부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요 두 개는 온수기예요. 아 온수기예요. 네, 아. 네 온수기 저 아, 부분이고 써 있네, 네. 펌프 그다음에 요거는 가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 네, 요 두 개가 온수기이고, 요거는 펌프 스위치죠. 네, 워터 펌프. 그 다음에 온수기는 가스, 일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 탱크 히트라는 게, 사실 이제 겨울에 동파 방지 용으로 사용하는, 그 기능인데요. 라구드, 미니라이트, 울트라이트 모두 블랙 탱크, 그레이 탱크, 프레시 탱크에 12V 열선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요거를 가동을 시켜주면은 얼지 않겠죠. 네. 예, 그 기능으로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라구드. 네. 네. 미니라이트. 네. 라구드 미니라이트 2506S고요. 네. 모하비 네. 기능 가능한 모델이라서 네. 한국에서 로드용으로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 네. 예, 한번 보셨습니다. 가격이 요즘 사실은 항상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소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물류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까지 네. 겹쳐서,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6,300만 원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부가세, 이제.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개별세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기본 작업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가 최장 5년까지 이렇게 네. 적용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랜드 RV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더보기란에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